오늘도 아이와 밖에서 신나게 놀았는데 집에 가겠다고 하지 않고 떼를 쓰는데요. 화가 나서 그래 너 놀이터에서 살아 하고 소리쳤어요. 그런데도 아이가 따라오지 않자 다시 왜 안 와 하고 화를 냈습니다. 아이가 마주치는 어른들에게 소심하게 인사를 하더라고요. 그 모습이 답답해서 나도 모르게 씩씩하게 인사해야지 더 크게 하고 다그쳤어요. 얼마 전에는 아이가 학교에서 놀림을 받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엄마, 애들이 나 한심하다고 놀렸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울컥해서 뭐, 누가 한심하다고 했어? 걔 이름이 뭐야? 하면서 신경질적으로 아이를 추궁했어요. 육아는 저에게도 정말 쉽지 않은데요. 특히 아이에게 어떻게 말을 해야 할지 항상 고민하게 되네요. 어느 날 아이가 보호대를 착용하지 않고 자전거를 타다가 넘어져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보호대를 하라는 제 말을 듣지 않은 아이에게 화가 나서 뭘 잘했다고 울어? 뚝 그쳐. 귀찮다고 보호장비 안 하니까 그렇게 되지 하고 소리쳤습니다. 그러자 아이는 더 서럽게 울었습니다. 아이의 상처받은 표정을 보고 깨달았습니다. 괜찮냐고 먼저 물어봤어야 했다는 걸요. 그 후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방법을 고민했습니다. 오랜 생각 끝에 존중의 말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존중의 말은 인정의 말, 긍정의 말, 다정의 말로 세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인정의 말은 아이의 감정과 생각을 먼저 인정하는 것입니다. 뭘 잘했다고 울어, 뚝 그쳐. 대신, 많이 아팠지? 아프면 눈물 나는 거야 하고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아이는 위로와 공감을 배우고 정서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긍정의 말입니다. 귀찮다고 보호장비 안 하니까 그렇게 되지. 대신 보호장비가 처음에는 번거롭지만 자꾸 하다 보면 편해질 거야 라고 말하는 거죠. 아이의 결점과 한계 대신 장점과 가능성에 주목하는 긍정의 말은 아이 스스로 용기와 확신을 가지고 행동을 변화시키게 합니다. 다정의 말은 아이가 자신의 존재를 사랑받을 만한 것으로 믿도록 돕습니다. 아이에게 보호장비 꼭 하겠다고 엄마랑 손가락 걸고 약속하자 라고 다정하게 말하면 아이는 어디서든 당당하고 친절한 모습을 보일 수 있게 됩니다. 이런 존중의 말을 통해 아이와의 소통이 조금씩 나아지고 아이도 더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육아는 여전히 어렵지만 서로 존중하며 배워가는 과정입니다. 인정의 말, 긍정의 말, 다정의 말을 일상에서는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아이가 자꾸 떼를 쓰는 상황인데요. 아이에게 떼를 쓰는 상황에서 부모는 종종 상반된 말을 동시에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집에 가지 않으려는 아이에게 엄마는 갈 거야, 넌 여기에서 살아 라고 했다가 잠시 뒤 왜 안 와? 라고 소리치기도 하고 먹기 싫으면 먹지 마, 굶어 라고 했다가 그냥 잠시 뒤 세 번만 먹고 끝하자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런 말을 이중 구속이라고 합니다. 이런 메시지를 들은 아이는 매우 혼란스러워하고 어떻게 하면 좋을지 판단이 되지 않아 불안해집니다. 홧김에 마음에도 없는 말을 했다면 다시 한번 진심을 전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엄마가 한 말은 진심이 아니었어. 엄마가 어떻게 너를 놀이터에 두고 가? 라고 설명해주고, 엄마가 먹지 말고 굶으라고 했던 말은 진심이 아니야. 네가 밥을 안 먹으니까 속상해서 그랬어. 잘 먹고 쑥쑥 컸으면 좋겠어. 라고 말해주는 겁니다. 진심이 아니었음을 설명하면 아이는 안도하게 됩니다. 부모는 아이에게 속내를 보이는 것에 익숙하지 않지만 이러한 노력들이 아이의 정서적 안정을 돕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진심이 아니었다는 말부터 먼저 연습해보는 건 어떨까요? 아이에게 속내를 보여주는 것은 부모에게도 낯선 일일 수 있지만 그것이 아이의 정서적 안정에 큰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로, 아이가 인사를 잘 안 하는 상황인데요. 항상 아이가 몸도 마음도 잘 성장하기를 바라는 게 부모의 마음이죠. 문제는 그런 마음이 자주 지적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런 지적은 아이가 스스로를 부족한 존재라고 느끼게 합니다. 부모는 아이가 큰 소리로 씩씩하게 인사하는 모습을 생각하겠지만 어떤 일에서 능숙해지기까지는 시간과 연습이 필요합니다. 부모의 조급함으로 지적하면
아이는 자신감을 잃을 수 있습니다. 이때 시도, 완수, 완성도라는 공식을 외워보세요. 먼저 시도를 칭찬하고 다음으로 완수를 칭찬합니다. 시도와 완수의 경험이 충분히 쌓이면 그때 완성도에 대해 말해도 늦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수줍은 많은 아이가 작은 목소리라도 인사를 했다면 이렇게 말해보세요. 쑥스럽지? 그래도 먼저 인사 잘하네. 인사 잘했어. 멋지다. 큰 소리로 인사 잘했어. 쑥스러움이 많은 것은 성격이지 예의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성격을 교정하려 들면 부모도 힘들지만 아이도 주눅이 들어서 점점 사람들 앞에 서기를 피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엄마 아빠가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 말로 설명하는 것보다 훨씬 효과적입니다. 부모가 먼저 모범을 보이면 아이는 자연스럽게 따라하게 됩니다. 세 번째로 아이가 친구에게 놀림을 받고 온 상황입니다. 아이들이 친구들 사이에서 안 좋은 일을 겪었을 때 부모는 더욱 속상합니다. 때로는 상대 아이나 부모의 사과를 받아야만 속이 풀릴 것 같죠.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는 부모가 해줄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습니다. 간혹 상대 아이의 부모에게 사과를 요구하기도 하는데 이는 무례한 행동일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갈등을 일으킨 아이가 누구인지 캐묻기보다 아이가 어떻게 대응했는지 물어봐야 합니다. 속상했겠네. 그런데 친구가 한심하다고 했을 때 너는 뭐라고 말했어? 대부분의 아이는 생각지도 않은 친구의 공격에 아무 말 못하고 우물거리다 속상한 마음만 안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상황의 부당함에 주목하기보다는 아이가 부당한 말로부터 자신을 지키는 방법을 가르쳐야 합니다. 아이가 할 말을 할 수 있도록 연습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당함에 맞서는 말은 연습을 통해서만 익힐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 자기 감정과 의사를 표현하는 아이들은 집에서도 연습을 많이 한 경우가 많습니다. 연습하는 동안 부모의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아이들은 무서울 정도로 빠르게 배웁니다.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이 담긴 다정한 말을 아이가 부모의 품에 있을 때 많이 해줘야 합니다. 화내지 않고 사랑하는 마음을 전하는 존중의 말, 엄마의 말 연습이 필요합니다. 오늘 제 영상 어떠셨나요? 아이의 몸과 마음이 건강하게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번에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올게요.